나 이제 무사히 사막을 건너온 걸까? 언젠가 남편이 그랬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건너야 될 자신의 사막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남편을 만나러 올 때면 언제나 내 자신에게 대묻곤 한다. 난 지금 사막 어디쯤 서 있는 걸까? 아저씨, 저 따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 걱정 마시오. 운전 경력이 30년이야. 아저씨! 아저씨 빵빵! 오케이! 아저씨 저기 기차 기차! 알았어. 잡았어요! 더 빨리! 더 빨리! 잡았어요! 천천히 천천히! 야,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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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표정 봅시다. 저 아저씨 실은요? 표 없어요? 아니,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아저씨, 저기. 죄송해요, 교수님. 네, 지갑은 찾았어요. 다음 기차로 바로 갈 거예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안 혼났어요? 네. 아니, 이거 커피가 식은 것 같은데 다시 시킬까요? 아니에요. 더운데요. 아무튼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 지갑 잃어버리고 다시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이 꽃 역에서 가져오시는 거죠? 어머, 아시네요. 어떤 사람이 나눠주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이 화분을 받기 시작하면서 한 주의 시작이 즐거워졌거든요. 그래요? 근데 음료수 한 잔 갖고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안 되죠? 그럼 어떡해요? 수목원에 한번 놀러 오세요. 수목원이요? 네. 언니! 수영이 왔니? 늦어서 죄송해요, 레포트. 그래, 다음부턴 좀 빨리 내라. 꼭 제때 낼게요. 근데 언니 오늘 되게 좋은 일 있나 보다. 그쵸? 그래 보이니? 에! 저기 저 보이는 게 리기다 소나무예요. 네. 혹시 소나무하고 잣나무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몰라요. 소나무는 이렇게 보면 잎이 두 개씩 나고요. 전나무는 다섯 개씩 나요. 연구소라고 해서 책상 앞에서 컴퓨터나 두드리면서 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가 다 우리 연구소고 실험실이죠, 뭐. 어머. 저게 무슨 꽃이에요? 저 꽃이 여기 폈네. 무슨 꽃인데요? 저기요. 뭔데요? 아, 이거 발음하기가 좀 곤란해서요. 개불할 꽃이요. 그 많은 나무며 꽃 이름은 어떻게 다 외우세요? 아,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 사람, 잠깐만.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이름 기억 못하잖아요.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래야 친해지는 것처럼요. 나무들도 똑같아요. 자주 보고 인사하고 그럼 다 알게 되는 거죠. 아저씨. 안녕하세요. 우리 수목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조한유씨 찾아온 여자분이 있다길래 그 가만히 앉으실 수 있어야 말이죠. 요목장 가는 길이세요? 네. 그 괜히 국비 유학 떠날 사람 가슴 설레게 하면 안 됩니다. 다녀오세요. 네. 9월 학기에 맞춰서 나갈 예정이었는데 사실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왜요? 좋은 기회 같은데. 들어가야 돼. 아이, 손 잡아! 뛰어!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한 번 더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아버진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재혼해서 이민 갔고요. 미안해요.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비슷한 게 많네요. 전 문제가 생겨도 상의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땐 늘 이 동전을 던져요. 그리고 나머지 선택은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동전에다 운명을 한번 걸어볼까요? 자!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은 저는 정인 씨하고 결혼을 하는 거고, 동전의 뒷면이 나오면은 예정대로 유학을 가는 겁니다. 아니. 이 동전에 운명을 한번 걸어볼까요? 여보세요? 정인 씨? 예. 누구세요? 조한윤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빨리 수목원으로 와주실 수 있겠어요? 이 시간에요? 제가 지금 모시러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에서만 자생하는 꽃인데요. 오늘 새벽에 제가 산책하다가 이 수목원에서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이거 천연 기념물이라고 제가 말한 적 있었나요? 이건 무지하게 보기 드문 꽃인데요. 그래서 정인 씨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Yes, I'm deep in the heart. 나 이정인과 나 조환윤은 거친 사막을 건너는 낙타와 상인처럼, 푸른 풀밭을 찾아가는 목자와 양떼처럼 영원히 함께하는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Yes, I'm deep in the heart of the Dixie. The Dixie hasn't got a heart for me. No Dixie hasn't got.무슨 생각해? 환유 씨는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뭘? 나 때문에 너무 큰 걸 포기한 것 같아서. 유학? 미련 없어. 나중이라도 나는 숲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정인이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거니까. 내일부터 새날이다. 어제까지는 당신하고 나 각자의 날이었지만은 내일부터는 우리 날이 되는 거야. 나 노력할게. 학교에 계속 남아서 공부하고 싶다는 이정인이 소망도 같이 이루도록 노력할게. 고마워, 환유 씨. 오늘 월요일이지? 응. 왜? 이게 뭐야? 이거 직접 주고 싶었어. 이 화분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가는 당신을 보는 게 얼마나 좋든지. 그래서 직접 주고 싶었어. 그럼 환희 씨가 그 기차역에서 역장님한테 부탁했지. 당신이었구나. 당신이었구나. 어, 들어와. 그래, 여행은 잘 다녀왔어? 네. 집 정리하느라고 바로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 사람이랑 곧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 자네 시집 갔다고 교수 되는 꿈 포기해서 난데. 네. 저 삐삐 주전자는 성능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질문해.
여기서 학교 다니기 어때? 힘들지 않아? 괜찮아. 난 아무래도 기차랑 인연이 깊은가 봐. 왜? 모든 게 다 신기해서. 여왕은 이제부터 빵꾸나 한 달 생활비 뭘로 때울 건지 고민해야 된단 말이야. 아, 이거 도로 갖다 모를까? 아니. 우리 너무 웃긴다. 두 시간 동안 시장 돌면서 산 게 겨우 요거야. 집 무너진다 그래서 고친다고 고쳤는데 소리가 왜 정말이냐? 오늘 학교 안 가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우리 수목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연을 학습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 녹색 수업인데요. 전 직원이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참가한 시민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고 감상적인 자연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만하고 먹자. 이쁘다. 다 됐어. 다 됐어. 자, 김밥. 자, 이정인산 김밥. 어때? 이정인, 김밥 짜는 연습 좀 더 해야 되겠다. 나니까 먹는다, 나니까 정말. 이거 안 열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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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러니까 인사해. 인사? 안녕하세요. 이정인입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요한유입니다. 환유라고? 내 이름 따서 환유야. 몇 살이면 어떨 것 같아? 한... 4만 천살. 4만 천살이 어딨어? 나하고 동갑이야. 나 태어나던 애 아버지가 죽으셨거든? 아버지도 여기서 일하셨어? 여기서 돌아가셨고. 네, 국문과입니다. 나야, 환유 씨. 수업 좀 이따가 들어가려고. 나 방금 생각이 났는데 말이야.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어? 내 생일 때? 글쎄. 아, 있다. 편지. 편지? 웬 편지? 연애 편지. 나 편지 써본 적 한 번도 없는데. 국군 아저씨한테 유문 편지 써본 적도 없다. 딴 거 하면 안 돼? 싫어. 난 그거 받고 싶어. 우린 서로 편지 써볼 기회도 없었잖아. 안녕하세요. 잠깐만. 편지다. 알았지? 무슨 일이야? 안 봐? 깜짝이야. 생일 축하해. 고마워. 근데 편지는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와? 다 여기 왔지. 눈 감아봐. 왜? 내가 읽어주려고. 야, 눈. 정인에게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그게 뭐야? 왜 이게 어때서? 끝까지 들어봐. 눈.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오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다한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버린 데 있었다. 엉터리. 이게 무슨 편지야? 이게 어때서? 이게 이래봬도 즐거운 편지라고. 원래 내가 이거 찾느라고 일주일을 헤맸는데. 자, 즐거운 편지. 학교 안 가? 어제 종강했잖아. 좋겠다, 종강도 있고. 한혜 씨, 근데 우리 돈 다 떨어졌다?
저 사전에서 환장하다가 무슨 뜻인지 좀 찾아볼래? 아, 시계 없지? 환장하겠다 이거지? 이정인! 나왔어! 어,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정인 씨. 뭐해, 손이 왔는데? 우리 식사 안 했어? 걱정 마세요. 젓가락 하나만 더 놔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산다. 내가 아침에 시든 소리를 한마디 했거든? 어이, 종강했다더니 여유가 좀 생겼나 보네. 참 재밌게 사시네요. 야, 밥 한 그릇이 1,300원이구나. 한비의 보험으로? 이게 뭐야? 한비의 이게 뭐야? 아무튼 재밌게 산다. 줄 봐서 어때? 네가 안 도와주는데 잘 되겠냐? 도와주면 어떡하나. 정인 씨. 네? 이 친구 대학 다닐 때 번역해가지고 학비 대고 생활비 대면서 먹고 산 거 아십니까? 재벌이었어요 아주. 이 길로 가자는데 영 말을 안 듣네요. 좀 드실래요? 잠죠. 미안한데 너 바쁜 거 알지만 이게 좀 급하거든? 번역 좀 해주라. 좀 두껍지? 그래, 한번 맞춰보자. 자, 이정인. 야, 이거 얼마 붙여야 돼, 이거? 여기다가 얼마 붙여야 되는 거야? 포도에다 붙여, 포도에다. 좀 쉬었다 안 할래? 쉬어. 아, 혼자서 뭐하고 놀아. 안 돼. 이거 마저 해야 해. 방학하면 좀 숨을 할 거 했더니. 나 다음 달까지 논문 끝내야 된단 말이야. 이정인. 왜? 나와. 나와. 빨리 빨리. 왜 그래? 이 숲에서 자란 약초예요. 약효가 그만이죠. 아저씨 약초 전문가야? 한에서 뺨쳐.
면허증은 없지만 놓고 갈 테니까 보관했다가 몇 번 더 발라주세요. 이건 잘 바르면 약초지만은 마시면 독약이에요. 네. 옛날엔 사약으로도 사용했죠. 그래요? 자전거네? 어, 병일이 아저씨한테 묻었어. 어, 새거다. 좋지? 근데 자전거 탈 줄 알아? 타. 싫어. 타, 타봐. 정말 탈 줄 알지? 그럼. 꼭 붙들어. 어. 꼭 붙잡아. 간다. 어. 아, 아, 고치세.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So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darling, stand by me. Stand by me. Stand by me. Stand by me가 번역하면 뭐야? 내 옆에 있어주? 내 곁에 있어주지 뭐. 내 곁에 있어주. 아, 저 돌이 잘 있으라고 텀벙 그러네. 안녕하냐고 퐁당 그랬어. 아, 왜 그래? 왜 이러지? 물가락으로 죽다. 가자. 잘 돼가? 아, 예, 그럭저럭이요. 그래, 수고해. 네.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얘기하지 마. 나는 교수님보다 마누라가 더 좋다. 정말 억울하다. 뭐가? 당신을 왜 이제야 만났을까?